커버 금요일 아침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머리맡에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카카 카톡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톡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보면서 왜 영상을 찍을 마음을 냈냐면요, 제가 여러분과 제일 처음에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소통을 하고 싶다,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을. 그런데 진정 소통을 하려면 좀 더 진솔하게 가까이 깊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걸 어떻게 시작할까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서 말문을 틀까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그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는 저한테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혹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제가 미리 생각해서, 어차피 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50살에 밴쿠버로 살러 왔는데, 아, 저 사람들은 뭐 50살이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밴쿠버에 가서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제관념은 어떤가 이런 거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사람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대동소이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렇지 못했고, 좋게 말하면 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후가 보장되겠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좀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경제 생활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아, 이런 게 바람직하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가장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경제, 노후를 생각해서 그래도 돈을 좀 저축해 놓는 게 나중에 너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반전이죠. 반전. 캐나다에 올 때도, 돈을 벌고 있을 때도 한 번도 돈을 모은 적이 없었고 모아놓은 적이 없었고, 여기서 지금 현재 살 때도 무슨 돈을 이렇게 저축해서 쌓아놓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4세가 되면서 뒤를 자꾸 돌아보고, 이제까지는 외로운 남과 좀 동떨어진 남과 다른 경제 생활을 해왔지만, 아, 잘했어. 후회는 없어. 앞으로도 나는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경제 생활을 앞으로도 그냥 할 거야. 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고 저를 아시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물론 어렵게 부탁하죠.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뿌듯해요. 왜냐, 때로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제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이렇게 친구한테 좀 말을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잠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실체를 알면 미쳤나 왜 저러고 사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서 사실 말을 못하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 경제, 제가 이게 습관성인데 저는 정말 후회 안 해요. 왜냐면 정말 올해 들어서 믿기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조금 비껴간데 경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도 다 컸고 나도 이제 살아가는 동안 뭔가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겠다 하고 엄청 염원하고 바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믿기지 않는데 제가 영화를 찍게 됐어요.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인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 너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에 응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15시간을 영화 촬영장에서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도 안 돼요, 채.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나이에 놀고 있다가 그런 돈을 벌었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기 돈을 받기도 전에 이제 그 영화 촬영하고 한 2주? 2주 후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미리 쓸 곳을 정했죠. 여기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나는 이 사람한테 뭘 사서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는 그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저는 버는 것보다 먼저 쓸 곳을 정했지 한 번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살았어요. 돈을 어디에 쓸까를 딱 정하면 거기에 맞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여유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약간 부족하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고민을 하고 이거 좀 부족하다 그러고 있으면 또 그게 좀 채워지고 또 쓸 곳을 또 거기 채워지는 데 맞춰서 또 쓰다 보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맞게. 그런 것이 제 경제 생활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후회를 안 하냐면요, 반성은 하죠. 어떤 반성이냐면 좀 더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을 쓰자, 그런 쪽의 반성이죠. 왜 그러냐면 참 외롭고 제 경제생활을 남편도 이해 못해주고 그러니까 외롭지만 남편한테 잘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굶어 죽지 않고 환경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욕심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잘 지금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옛날에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이렇게 살고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제일 젊을 때부터 살아온 방식대로 이대로 그냥 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이 제 경제 관념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제가 두서없이 했지만 어쨌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산 적이 없고 제 인생이 이상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돈을 어디에 쓸 곳을 정했어요. 항상 돈을 쓸 곳. 물론 거기에는 저의 여행 계획도 있었는데 엄마를 위해서는 뭘 쓰고 또 저분이 어떤 어려운 이웃에게는 어떻게 돈을 쓸까, 그 돈을 쓸 곳을 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항상 그것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저는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쓸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이 들어오고, 마치 그거는 약간, 물론 지금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제 복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쓸 곳만 정하고 살거든요. 아침에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아침에 카톡을 받고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요청했을 때는 꼭 두 달 안에 이건 갚겠다, 그리고 저도 아니에요, 돈 갚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릴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제 형편이 되면 이제 돈을 붙여드렸는데,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죠. 왜냐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인생 경험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잊고 살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두 달이 훨훨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다섯 달? 5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카톡이 왔네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미 드릴 때 잊어버린 돈이고 제 계획 중에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제 경제생활이 너무 이상하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좀 더 경제생활을 보람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앞뒤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앞뒤 다 자르고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캐나다 이민을 50살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빈털터리가 어떻게 밴쿠버에 와서 이렇게 15년간 잘 살고 있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얼만큼 배고파요? 진짜로 나이 들었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막 있잖아, 그냥 무너지고 밥을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 얼만큼 배고파요? 진짜로 이게 시니어의 먹방이야. 정말 시니어들은 배고픔을 못 참는 거 말이죠. 노르니 너는? 나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이거라도 좀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아. 오늘은 자연이 학교 마지막 날이라서 보일링 포인트에 왔습니다. 저는 씨푸드 시켰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어 보이죠? 아, 맛있겠다. 너는 뭐 시켰다고? 코리안 비프. 코리안 비프. 와, 맛있겠다. 더 맛있어 보인다니까, 국물이. 엄마가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 잘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니? 버터플라이 가든 와. 너 버터플라이 가든 저 백야드에서 왔니?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